대구시가 공을 들여 유치하려 했다가 실패한 감염병 전문 병원 혹시 기억하십니까? 실패 이후에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대구시가 국비 확보에 나섰고 결국 국비 2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대구에도 감염병 전문 병원이 들어선다고 철석같이 믿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병원이 양산 부산대 병원과 최종 후보에 올랐지만 탈락한 겁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비 409억 원 가운데 설계비 2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대경권이라고 명시해 대구 유치를 사실상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대구시 발표와 달리 대경권을 위한 국비가 아니었습니다. 대구시의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으로 내려가 대구시가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를 하셔서 그런데 그게 다 어떻게 정리 없이 그냥 하나 더 지어라고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저희한테. 다시 말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내년 상반기쯤 병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구와 같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공평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논리를 잘 이제 설득시킬 수 있냐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가 정부를 설득해서 만든 신설 예산이기 때문에 대구에 쓰는 게 옳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권역별 센터를 새로 만들었는데 경북권 센터가 대구에 들어선 만큼 명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로 대구 유치를 확정하는 분위기가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 금이 간다면 대구시를 향한 비난과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냉철한 상황 인식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